예, 오늘 하루도 주님은 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표정이 좀 지친 것 같기도 하고 예.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에 사슬에 매여서 죄수로 있는 상태인데요. 예, 그 어떤 것도 로마 제국도요, 쇠사슬도요, 감옥의 환경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딱 하나 있다면 숨 쉬는 것 외에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말로 쉬운 걸 뭐라고 하냐면요, 식은 죽 먹기라고 그러죠. 식은 죽 먹기. 그것보다 더 쉬운 게 기도예요. 기도야말로요, 숨 쉬는 것 외에는 숨 쉬는 것과 가장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감옥에 사슬에 매어놔도 침상에서 내가 있어도 병상에서 내가 투병을 해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기도하는 것만큼이요. 뭐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필요 없어요. 기도야말로 가장 쉬운 겁니다. 두 번째, 기도야말로 엄청 능력이 있는 겁니다. 쉬운데요. 엄청 능력이 있어요. 그쵸? 기도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때문에요.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지난 수일 말씀처럼요, 기도를 했어요. 그는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 더 놀라운 능력 있는 사역을 그가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요,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럽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자체에 그런 영광스러움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분께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 그분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요, 기도만큼 영광스럽고 기도만큼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아멘 한 분 하셨나? 야,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만큼 외면당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기도만큼, 아니 기도가 그렇게 쉽고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고 기도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기도가 그렇게 즐거운데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데요. 그 어떤 것을 비교하겠어요? 식은 죽 먹는 것과 비교하겠어요? 무엇과 비교하겠어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나를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그분, 나와 대화하길 원하시는 분,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만큼 즐겁고 영광스러운 게 없지만은 왜 기도가 외면당할까요? 왜 기도가 그렇게 쉬운데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왜 기도가 그렇게 즐거운데 왜 그렇게 무료하고 따분해할까요? 능력 있는데 왜 기도가 그렇게 늘 힘없는 기도처럼 상투적이 진부한 기도, 겨우 기도 때우고 그저 10분 하고 그저 마지못해서 그냥 그렇게 구역구역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나가서 활기차게 세상 일들을 하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도가 뭔지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제 지난주에는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도 능력 있는 사역을 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들었다면,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했던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도 선교보가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잠깐 듣고 그리고 선교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굵게 나누면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의 성도님들과요, 또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6절과 17절에 있어요.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이 첫 번째 간구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여러분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중심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어떻게 강건하게 하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을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을 아니라,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속사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슬을 이렇게 메고 메인 상태에서 그가 능력 있게 무릎 꿇고요, 아버지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의 아버지께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계시게, 사시게, 함께 우리와 거주하시게. 저희 집에서는 지금 세 식구가 같이 삽니다. 저와 제 아내와 그 둘째가 이제 대학을 마치고 직장 다니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제 집을 떠나게 되겠지만은, 그렇게 우리 저희 집에 세 식구가 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사신다고요, 거주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요, 실제적으로요, 그 크고 높으신 분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욕심으로 어지럽혀진, 추해진, 더럽혀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그분이 거하신대요. 그러기 위해서요. 어떻게요?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신 영광으로요, 그분의 성령으로를 통하여 여러분을, 속사람을요,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강건하게 세우시도록, 그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입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 모두 함께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친,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또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7절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분사 구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 너비를 알면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덮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거기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덮어요. 어디 있든지요, 미국에 있든지요, 직장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요, 어디 있든지요, 그분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길이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높이입니다. 한없이 높은 깊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깊은 심연에 슬픔에 빠진다 할지라도 죽음의 고통에 빠진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닿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파악해서요 그것을 완전히 깨달아가지고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그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와는 다른 것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와는 다른 것을 좀 봐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면서도요 그의 기도에 기쁨이요 활력이요 생명이요 확신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는 감옥에 있잖아요.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의 기도에는 낙심이 아니라요. 오히려 기쁨이에요. 1장부터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3장 13절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 낙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렇게 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확신에 넘치는 환경이 어두우면 그의 마음이 어두워질만 한데요 그의 기도가 슬픔에 젖고 낙심에 깊이 짓눌릴만 한데요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기도에 오늘 설교 본문의 기도의 내용에도 봐도요 확신이요 기쁨이요 생명이 약동한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참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자기 일반 기도가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6장에 에베소서 끝장 6장에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긴 해요. 근데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요. 자기 기도에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불편하니까 배고프니까 옷이 필요하니까 이런 기도가 전혀 없어요. 우리 기도와는 저의 기도와는 너무 다른 것을 세 번째로요 제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60년 동안 기도해 왔다면 제가 해온 60년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하면서 기도했던 이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넓이를 너비를 그 길이를 높일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이런 기도를 늘 안 드리고 여러분의 병을 와요 고쳐주세요 자녀들 보여주세요 다 좋은 기도지만은요 사도 바울은 좀 다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좀 다른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우리
우리가 비록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가고 수갑에 채워지고 재판을 받고 내가 형벌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그랬던 것처럼 뺨을 맞고 사슬에 매이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가 어두워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우리도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